신한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올해 투자 성과는 어떠신가요?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견조한 이익, 또 통제된 물가, 금리 인하까지 장밋빛 기대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디락스의 일장 촌몽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확산과 강한 경제, 또 지속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되돌림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의 이 삼중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예단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보다 높은 위험을 피하고 보다 높은 성장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희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을 전망해보고 주요 산업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포럼 준비했습니다. 네, 포럼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각각 1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나고 금융시장 포럼은 신한투자증권 알파TV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5월 21일에 진행되는 포럼 첫째 날은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경제, 자산시장을 전망해 보겠고요. 2부에서는 주식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글로벌 주식 탑픽과 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5월 22일에 진행되는 포럼 둘째 날은 주요 산업을 총 4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비재, 플랫폼, 또두 번째 세션은 모빌리티 소재 산업재, 세 번째 세션은 IT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약 바이오, 혁신 성장, 금융업종 투자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네, 5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2024년 하반기 신나고 금융시장 포럼을 통해 종잡을 수 없는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에서 해안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